홈팀 목포대학교의 전원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1라운드 경기대전에서 많은 신입생들을 기용하셨는데 네.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신입생들한테 도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기용을 했는데요. 아직 호흡이 좀 조직력이 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창준 선수가 원래 포지션이 센터였잖아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라이트로 뛰더라고요. 혹시 포지션에 변경이 있나요? 현재 팀 상황상 포지션을 약간 변경이 라이트로 있는데요. 시합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지금 변동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에 맞춰서 포지션을 이제 변경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오늘 드디어 홈 개막전입니다. 오늘 예. 인하대학교를 맞았는데 예. 마지막으로 감독님의 홈 개막전 출사표 들어보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리그전 참가가 3년째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기는 저희들한테 약간 벅찬 경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홈 경기를 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좋은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전원문 감독 만나봤습니다. 원정팀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라운드 3대0으로 셧아웃을 시키면서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또 먼 길 오셨는데 오늘 선수들 컨디션은 어떤가요? 네, 어제 이동해가지고 컨디션 조절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인하대학교가 이제 저번 시즌 인하대학교를 이끌었던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세터를 봤던 이호건 선수의 빈자리를 메우는 게 이번 시즌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첫 경기에서 홍기선 선수가 너무 잘 메워졌고요. 오늘도 흔들림 없이 잘 팀을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승은 인하대. 뭐 어우인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이 나올 법하게 인하디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항상 대학배구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구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뭐 대학에 온 선수들은 고등학교 때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그 부분에 할애를 했는데 그런 게 올해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목포대학교 원정까지 와서 이제 연승을 나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화이팅하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원정 경기 왔지만 홈에서 경기하는 생각으로 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상대가 어떤 팀이냐 관계없이 우리 팀의 좀 플레이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 만나봤습니다. 위로 더도 피올라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목포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오늘 중계방송에 좋은 말씀에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김민철 교수 저는 캐스터 송경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또 목요일 이제 날씨가 많이 상당 부분 풀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많긴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맑은 하늘이죠? 네, 학교에 보니까 벚꽃도 피었고 아름다운 이 목포대학교의 캠퍼스를 잠시 구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는 길에 보니까 뭐 벚꽃, 뭐 개나리, 목련, 봄꽃들이 아주 화창하게 많이 피었더라고요. 자, 완연한 봄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그랬는데요. 네. 오늘 목포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목포대학교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1라운드 경기대전에서 3대0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공격 성공률이 26%. 경기대학교를 제압하기 위해선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던 공격 성공률이 일단 1차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예. 40%가 밑도는 이 리시브 성공률. 그래서 한 자리에 굉장히 많은 점수를 허용했던 목포대학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팀 중에 3세트 총합해서 44득점, 리그 최소 득점이었고요. 블로킹 득점이 단 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리그 최강으로 뽑히고 있는 이 경기대학교의 이 높은 공격, 또 블로킹, 네. 또 중앙에서 이어지는 속공들 이런 부분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을 맞아서 4명의 신입생을 받았던 목포대학교인데 미래는 그렇게 어둡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자, 목포대학교 전력의 어떠한 큰 핵심은 빠른 플레이입니다. 오늘
오늘 얼만큼 이 리시브 라인이 살아날 수 있는지, 리시브 라인을 60%로 회복하고 또 중앙에서 속공이라든지 레프트 큰 공격에서 이창준 선수나 김동민 선수가 해결해 준다면 오늘 경기 생각보다 예상외의 경기 결과도 얻을 수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원정팀 인하대학교를 말씀을 드리 아 네, 인하대학교에 이제 먼저 선발 선수 명단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에 레프트 임승규, 2번에 세터 홍기선, 9번에 센터 송원근, 10번에 라이트 한국민, 11번 라이트 김성수, 그리고 14번에 레프트 원빈 선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하대학교는 작년에 뛰었던 이 한국민 선수와 또 센터의 송원근 선수밖에 베스트 멤버가 없고요. 네. 4명의 선수들은 이번 시즌 새롭게 얼굴을 보이는 베스트 멤버거든요. 그렇죠. 특히 레프트의 차주환 선수, 또 박광희 선수, 강승윤 선수, 세타 이호건 선수가 또 드래프트로 그렇습니다. 또 이호건 세타는 지금 올해 강력한 신인왕 후보이기도 하고요. 예. 이만큼 좋은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던 인하대학교인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하대학교 명지대학교의 경기에서 정확한 리시브, 또 한국민 선수의 높은 타점에 이어지는 공격력, 아주 그 강팀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지는 이제 홈팀 목포대학교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의 센터 김상우, 7번의 센터 강민, 11번 레프트 박건휘, 14번 레프트 김동민, 17번의 라이트 이창준, 그리고 18번의 센터 김세훈 선수입니다. 자, 키워드는 두 개죠. 리시브와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성찬, 박건희, 김동민, 이창준 선수로 이어지는 이 리시브 라인이 네. 이 인하대학교의 강력한 서브를 맞서서 얼만큼 버텨줄 수 있는지 초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전에 이제 인하대학교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상위권에 랭크하는 전통의 강호팀 아니겠습니까? 자, 작년에 해남대회와 제천대회 우승팀이기도 하죠. 그렇죠. 지금 1라운드는 이제 명지대학교를 상대로 이제 3-0 셧아웃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가뿐한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제 오늘은 좀 먼 거리 목포로 원정을 왔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인하대학교와 목포대학교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자, 사실 그때 인하대학교가 이 강력한 이 서브와 또 빠른 플레이에 목포대학교에 고전하는 모습 네. 이기긴 했지만 3-2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네, 그 경기를 아마 복귀해보면 오늘 목포대학교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해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라운드에 인하대학교는 무려 전체 공격 성공률이 57%에 달하는 높은 공격 성공률, 그리고 한국민 62%, 그리고 임승규가 6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임승규의 공격력이 괜찮았고요. 네. 또 김성수, 레프트의 김성수 선수가 20%의 리시브를 참여하고 있지만 리시브 성공률이 60에서 70%, 굉장히 리시브를 잘 받쳐줬고요. 특히 이제 한국민 선수 명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18득점을 얻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2단 공격에서 한국민 선수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약점을 동계올림픽 시즌에 완벽히 보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앞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호건 선수 세터 자리가 빠지면서 이제 1학년 세터들이 이호건의 자리를 이제 메워야 합니다. 그렇죠. 인터뷰에서도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 인하대학교의 가장 큰 숙제 혹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지만 명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이 큰 공격 또는 또 중앙에서의 이 아기자기한 플레이, 이 홍기선 선수가 네. 괜찮게 해줬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뭐 정확한 리시브만 된다면 홍기선 선수도 고등학교 때 랭킹 안에 들어갔던 아주 우수한 세타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큰 우려는 또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번 시즌도 인하대학교가 이제 겨우 승리를 거뒀고, 저번 시즌엔 이제 인하대학교가 목포대학교에게 3-0 셧아웃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작년 경기는 조금 인하대학교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차지환 선수, 레프트의 차지환 선수나 라이트의 한국민 선수가 굉장히 고공공격, 폭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목포대학교 또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1학년 선수들의 조직력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올 시즌 뭐 시청자 여러분들 목포대학교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6시즌에는 뭐 이제 2승도 거두지 못했고 저번 시즌 3승, 또 이번 시즌 더 높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슬로건이 위로 더 높이 올라가기 맞습니다. 때문에 목포대학교에게 네. 가장 어울리는 슬로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양 팀 선수들이 이제 1세트를 준비하기 위해 모두 코트 위로 올라왔고요. 자,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 이 목포대학교의 리시브 라인이 인하대학교의 강력한 서브를 맞서서 얼만큼 잘 버텨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자,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흰색 유니폼의 홈팀 목포대학교, 그리고 파랑 유니폼의 원정팀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예상 외로 첫 게임에서 보여준 강한 전력들 역시 명장의 어떠한 이 기질이 정말 많이 보이는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목표대학교가 1세트 서브 김상우 선수부터 시작하죠. 네, 김상우 선수의 서브로 네, 양팀의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서브 잘 들어갔고요. 자, 밀어넣기. 네, 목포대학교 양쪽에서 블록킹 성공. 아, 어떻게 보면 강민 선수 중앙에서 레프트 공격을 막아냈는데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큰 공격에서 사실 박건희 선수나 이창준 선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1대0으로 앞서가는 네, 인하대학교입니다. 야, 서브 잘 들어갔고요. 아, 리시브 흔들려요. 네. 아, 지금 또 넘기지 못했어요. 인하대학교 서브가 굉장히 강하고 구석구석을 찌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비를 집중적으로 초반에 해야 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홍기선이 계속해서 서브를 하겠습니다. 장기선의 서브. 이번 리시브 잘 받았고요. 속공 밀어넣기. 네, 목포대학교. 7번의 강민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강민 선수도 신장이 괜찮고요. 193cm고 이제 1학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중앙에서의 속공 높이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강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대1로 인하대학교가 앞서는 가운데 목포대학교도 점수를 따냈고 강민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속공으로 연결. 아, 나갔어요. 네, 지금은 그대로 나가고 말았죠. 네, 원빈 네. 선수의 중앙 A킥 사이드라인을 약간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1학년 선수 192의 1학년 선수인데요. 앞선 경기에서는 과감한 속공, 또 브로킹에서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순천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름이 이제 워낙 스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배우군하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아, 말씀드리는 순간 대각 공격으로 인하대학교가 점수를 따냈습니다. 자, 임승규. 임승규의 득점. 네. 송산고등학교를 졸업한 191. 야, 뭐 명지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6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성수의 서브. 자, 속공으로 연결! 블락킹 득점! 중앙의 원빈 선수죠. 네, 이 선수는 물론 선수기 때문에 배구를 잘해야 되는 게 맞지만 조금만 잘해도 굉장한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191의 중앙 센터 블록으로는 조금 단신이거든요. 그렇죠. 보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공격 들어갔습니다만 성공시켰습니다. 아, 이창준 선수 레프트에서 빠른 슛킥 공격. 이창준의 득점. 목포대학교가 초반 기세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4대3 한 점 차예요. 그렇습니다. 이창준 선수 라이트 공격수인데요. 명지대학 경기에서 앞전 경기에서 8득점 37%의 공격 성공률. 네. 공격 성공률에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강력한 서브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네, 서비스. 지금 홈에서 밀리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또 홈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서브에이스가 들어가니까 열광의 도가니가 만들어졌어요. 자, 박건희의 서브. 이번에도 강력하게. 자, 들어왔고요. 잘 들어왔고요. 자, 블록킹. 아, 블록킹 성공. 14번 김동민입니다. 아, 지금 목포대학교가 저번 경기에서 블록킹이 단 두 개 있는데 벌써 하나가 나왔어요. 자, 레프트 쪽에서 김동민 선수, 라이트 한국민 선수의 공격을 오른손으로 정확히 막아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네, 계속되는 박건희의 서브. 자, 박건희가 이번에도 강력하게 서비스! 서비스 두 개째 박건희! 자, 초반 분위기 조금 공격력에서 앞서는 듯한 인하대학교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박건희 선수의 이 세 번의 서브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대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어요. 네, 계속되는 박건희의 서브. 오늘 서브 감각이 1세트부터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엔 받아냈고. 자, 다시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1번의 임승규 선수 원브럭이었는데요. 플러스 네. 공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트러뜨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범실이 나오고 말았네요. 네, 지금 곧바로 최천식 감독이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했죠. 자, 대학의 경기는 어떻게 보면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프로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학은 경기력이 좀 상하의 폭이 좀 크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당일의 어떤 이 경기장 환경에 따라서 승부는 예측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먼 거리로 왔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이 피로에 대한 누적도 경기력에 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대4로 목포대학교가 이제 대학리그의 강자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인하대학교를 상대로 석점차 리드를 계속 따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창준 선수 강타를 한 번 더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한 번 달래서 기회를 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남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브 감이 좀 박건희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아, 들어왔어요. 서브 좋았고요. 왼쪽에서 들어옵니다. 한국민 선수 라이트에 각을 크게 만들어내면서 공격 성공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전 타임의 효과는 인하대학교가 먼저 봤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원빈의 서브. 인하대학교 원빈 조금 안전하게 서브 넣었고요. 돌았다가 아,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17번의 이창준 선수죠. 라이트에서 세타가 원블럭을 잘 만들어줬고요. 네, 플러스로 과감하게 때렸던 이창준 선수. 그렇습니다. 곧바로 득점을 가져가면서 스코어 8-5 다시 석점차로 목표대학교 가져옵니다. 아하. 아, 지금은 포지션 폴트예요. 네, 포지션 폴트 좀처럼 나오지 않는 범실을 기록하면서 점수를 내어줬습니다. 최근에 이 전이와 후이와 관련된 이 포지션 폴트를 강력하게 보고 있는 이 어떤 대한배구협회의 흐름이거든요. 예. 선수들 숙지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들어왔고요. 네트 긁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하! 다시 한번 서브. 자, 앞서 박건희 선수가 정말 좋은 서브 넣어줬고요. 네. 이번에는 또 이창준 선수도 완벽한 서브를 넣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벌써 서브에이스로 득점이 3개째입니다. 192의 평촌고를 졸업한 이창준 선수. 이창준이 이번에는 아, 네, 이번엔 범실이 나오고만 합니다. 이번엔 토스가 너무 앞쪽으로 쏠렸죠.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10-6 목포대학교가 아직 넉 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하대학교도 분위기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한국민의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아, 서브 좋았어요. 네, 서브 좋았고요. 곧바로 넘겨버립니다. 한번 받아냈고 디그 성공. 2단으로 넘겨 김동민. 자, 인하대 이번에 같은 코스 블루킹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에서 자, 안고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득점. 네, 18번 김세훈 선수 블루킹 가담해봤습니다만은 안고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자, 디그 과정에서 선수의 부상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승규 선수가 이제 왼쪽 허벅지에 조금 통증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한국민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서브 좋았고요. 완벽하게 들어갔고요. 네, 뒤쪽에서 백어택! 자, 브루킹! 브루킹! 자, 1번의 임승규 선수 오른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승규 선수는 3학년 학생인데요. 작년까지는 네, 경기의 경험을 그렇게 많이 쌓진 못했어요. 그렇죠.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승규 선수가 이제 주전 멤버로 뛰지는 않았죠. 그렇죠. 박광희 선수나 차주환 선수가 레프트에서 네, 원체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김동민이 넘어갑니다. 아, 디그 왔고요. 네. 아하. 아, 지금 네터치가 나왔나요? 캐치볼 반칙이죠. 아, 네, 캐치볼이 나왔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디그는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11-8로 목포대학교가 석점 앞서갑니다. 자, 김세훈의 서브 강력하게 이번에도 좋았어요. 자, 인하대학교 백어택. 자, 나가고 말았습니다. 나갔다고 판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세트에는 인하대학교가 저번 1라운드 명지대학교전에서 보여줬던 공격 성공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또 에이스인 한동민 선수의 범실까지 겹치고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목포대학교가 굉장히 강력한 서브를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강력한 서브를 넣어주거든요. 넘겨봅니다. 아, 디그 됐고요. 네, 디그 됐습니다. 목포대학교. 자, 뒤쪽에서 강하게 연결. 아, 김동민. 네, 지금 블록아웃이죠. 네, 블록아웃을 시켜냈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1세트만큼은 인하대학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초반에 작전 타임을 두 번 다 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코어 1세트 13-8. 목포대학교가 이제 1세트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5점을 리드하고 있고요. 분위기도 완전히 목포대학교가 잡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서브. 네. 어제 배구팬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 현대캐피탈의 압도적인 이 플레이를 저지했던 것은 대한항공의 강력한 서브였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목포대학교가 보여주는 이 초반에 강력한 서브, 굉장히 인하대학교의 조직력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천식 감독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목이 타죠. 그렇죠. 대학 경기는 1세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홈팬들의 열띤 함성을 받고 있는 목포대학교. 저 화이팅 선수가 지금 프로 배구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세훈의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갑니다. 맞고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상혁 리베로까지 실수를 하네요. 네, 좀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혁 선수까지. 그렇죠. 네. 리그 디그나 리시브에서 작년에 상위 기록을 가지고 있던 이상혁 리베로거든요. 그렇죠. 자, 그만큼 오늘 준비 목포대학교 서브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번에는 범실이죠. 이번에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하지만 네, 범실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1세트에만 서브에이스가 5개가 들어왔거든요. 특히 이 김세훈 선수나 이창준 선수, 박건희 선수 연속 서브를 강하게 넣어줬어요. 그렇죠. 자, 이제 인하대학교의 임승규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임승규도 강하게 리시 받았고 속공으로 연결! 들어 속공! 타치아웃! 자, 맞고 나갔죠. 그렇죠. 자, 브로킹 타치아웃이에요. 15대9, 6점 앞서갑니다. 자, 이제 목포대학교가 경기대학교와의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이 중앙 속공들, 예. 이 세타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동민의 서브. 김동민, 범실이죠. 네, 네트에 걸렸습니다. 네, 범실이 나오면서 인하대학교도 이제 두 자릿수 점수를 기록합니다. 자, 범실이 나와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목포대학교는 스파이크 서브를 넣고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서브가 되지 않으면 이 인하대학교 높은 공격력 방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송원근의 서브 안전하게 들어가고요. 자, 지금 리시브 불안했어요. 자, 건졌죠. 넘겨야죠. 네, 김동민이 넘겼습니다. 인하대학교. 자, 백어택! 브로크 타치아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민 선수. 네, 지금은 네, 블록아웃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 한국민 선수도 목포대학교의 이 브로킹 이 높이가 낮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 시즌에는 신장이 좀 낮았는데 이번 시즌은 평균 신장이 훅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벌써 1세트 세 번째 작전 타임을 하고 있는 양 팀. 지금 분위기가 뜨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독들은 작전 타임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추격해오는 인하대학교의 어떤 분위기를 한번 꺾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자, 15대 11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저만 느끼는 건가요? 이렇게 작전 타임이 짧은 것 같죠? 경기가 그만큼 박진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인하대학교 송원근의 서브도 계속해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좀 안전하게 서브 넣었고요. 리시브 불안했어요. 자, 밀어넣기. 인하대학교 길게 넘겨야죠. 연타로 넘깁니다. 자, 목포대학교 이번에 반대쪽에 깃더니 브로킹 원빈. 네, 원빈의 블로킹으로 이제 서서히 기세를 가지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목포대학교가 강팀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네. 이 서브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네. 이 박건희 선수나 김동민 선수, 이창준 선수 하이볼 상황에서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예, 다른 대학 리그와는 조금 성공률 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인하대학교 계속해서 서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송원근이 서브를 준비하고요. 지금 원포인트 서브로 김승민이 들어가나요? 자, 15번에 김승민 선수 서브가 좋거든요. 네, 1학년 선수 183cm 송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김승민의 서브. 자, 들어왔습니다. 목포대학교 이쪽으로 빼줬고 오른쪽에서 블로킹! 블로킹! 김성수! 김성수의 블로킹! 자, 명지대학교와의 이 경기에서 9득점, 53%의 공격 성공률이었는데요. 네. 자, 브로킹 라인 잘 잡고 지켜줬어요. 그렇습니다. 예측을 했듯이 정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베스트는 김승민의 서브. 지금 들어왔어요. 눈이 따라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에 긁히면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1세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어느덧 한 점차 턱 밑까지 쫓아왔거든요. 리시브 상황,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사이드 앞 배구가 돼야 된다라고 목포대학교의 이 분위기를 얘기했는데요. 네네. 자, 한 자리에서 너무 많은 실점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넘겨봅니다. 터치넷 범실이에요. 그 전에 터치넷 범실이 나오면서
이제 인하대학교가 이렇게 되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의 분위기를 내주는 것은 범실이거든요. 그렇죠. 범실 줄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방금 전에 이제 김승빈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긁히면서 운 좋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기가 올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김승빈 선수가 지금 네 번째 서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리베로를 피해서 코너 구석구석으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자, 김승빈이 다시 한번 서브. 자, 다시 직선으로 왔어요. 네. 자, 네. 빅킥 공격 강민입니다. 자, 강민의 득점 성공. 다시 한번 앞서가는 목포대학교. 강민 선수 굉장히 속공에 대한 타이밍이나 이 슈잉에 대한 궤적, 그리고 점프했을 때의 이 타점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 같지가 않아요. 네. 브로킹에서만 좋은 모습 보이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서브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하지만 전반적으로 승리의 키워드는 서브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또 작전을 그렇게 지시를 받고 온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대 16 양팀 동점. 숨 막히는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 홍기선의 서브 네트 살짝 긁히면서 들어왔고요. 자, 이창준이 올라가 봅니다. 아, 터치아웃이죠. 자, 원빈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함성 소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17대 16. 네, 제 뒤편에도, 저희 뒤편에도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중계석이 이제 관중석 근처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100% 라이브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 점 차 목포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강민의 서브. 아, 범실입니다. 네. 왼쪽, 좀 왼쪽을 노려봤지만 아쉽게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목포대학교 전반적으로 서브에 대한 범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경기 후반에 범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오른쪽에서, 아, 찬스 보았고요. 네. 자, 인하대 왼쪽 공격. 자, 하지만 터치넷 범실 범하고 마는 11번의 박건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터치넷 범실로 이제 점수를 잃어버리는 건 굉장히 아쉽죠. 자, 앞선 서브 범실 두 개, 또 터치넷 범실 두 개, 4점이 범실로 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됐고요. 네. 다시 한번 이창준. 아, 네, 블로킹. 아, 원빈. 블로킹 득점 원빈. 원빈 오늘 블로킹 1세트면 3개째인가요? 자, 어떻게 보면 레프트 쪽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중앙에 잘라 들어오는 시간차 공격을 시켰거든요. 네. 자, 하지만 원빈 선수 속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하대학교가 세트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19대 17 두 점 앞서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한국민 선수, 뭐 다른 선수들도 있겠지만 김승빈 선수의 서브와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의 자질을 갖고 있는 원빈 선수가, 네, 네, 좋은 블로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원빈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리딩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중앙의 속공이나 시간차 공격을 속지 않는, 1학년생답지 않는, 어떻게 보면 경기 경험, 운영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선 최천식 감독이 주축 멤버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프로로 진출하면서 좀 걱정이 되지 않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다, 1학년 네, 선수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 이유였군요. 범실 나왔죠. 네. 자, 김성수의 서브 범실로 다시 목포대학교가 18대 19 한 점 차로 따라갑니다. 아, 박건희의 서브 미스군요. 네. 자, 들어왔어요. 잘 들어갔고요. 자, 퀵오픈. 자, 디그 됐고요. 네, 받아냈습니다. 자, 자, 3단으로 넘겼고, 인하대학교 빠르게 반대쪽에서 공격. 아, 다시 한번 디그 됐습니다. 네, 중요한데요. 밀어넣기 득점. 자, 중앙에서 김동민 선수 해결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내는 목포대학교입니다. 1세트 쉽게 가지 않아요. 자, 임승규 선수의 공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리베로 선수인 이성찬 선수가 건져냈고요. 네. 자, 이 공격을 3단 연결까지 정확하게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서브 들어갔고 인하대학교 속공으로 연결! 원빈의 세타 뒤를 돌아오는 속공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은 인하대학교가 먼저 가지만 20점의 고지에는 인하대학교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스코어 20대 19. 자, 원빈의 서브. 자, 목포대학교 단순 다이렉트 킥! 아쉽습니다. 아, 이성찬 선수가 15 범실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의 범실도 없었거든요. 네.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범실인데요. 이제 범실이
이제 위원님이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범실로 기세가 넘어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실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원빈의 서브. 아, 원빈도 범실을 하네요. 스코어 20대 21, 한 점 차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1세트에 아주 시속 게임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양 팀 다 이제 1세트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격 결정력, 또 범실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이창준의 서브. 앞선 서브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창준이 이번에도 강력하게 때려봅니다. 자, 인하대학교 잘 넘겼습니다. 직선타. 1번의 임승규. 임승규가 올라왔습니다. 임승규 선수도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앞선 경기에서 리시브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27%의 리시브 성공률. 자, 리시브적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민이 강하게 때려봤고요. 목포대학교 왼쪽에서 찍힙니다. 자, 1대1 상황이었죠. 네. 홍기선 세타와 김동민의 대결이었는데요. 네, 김동민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김동민 선수가 뚫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2대21 목포대학교가 다시 한 점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자, 또 강력한 서브가 한 번 더 기다리는데요. 네. 다시 한번 강력한 서브 네트 긁히면서 리시브 불안해요. 왼쪽 세타. 아, 디그됐습니다. 자, 넘겨야죠 목포대학교. 자, 찬스 볼 왔고요. 예. 자, 인하대학교 밀어넣기 성공. 아, 재치있네요. 임승규 선수 밀어넣기. 자, 임승규 선수가 찬스 볼 때 중앙으로 시간차를 들어왔는데요. 브로킹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2번 자리죠. 네. 2번 자리에 페인트를 놨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스코어 23대21 이제 두 점차로 벌려나가는 인하대학교.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원포인트 서브가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네. 자, 목포대학교 속공 연결. 디그대 막혔고요. 네. 다시 한번 인하대 왼쪽에서 강하게. 김성수. 김성수 직선 과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하대학교 세트 포인트입니다. 24대21. 자, 과연 마지막 서브를 할 수 있을지, 아니 목포대학교의 반격이 다시 한번 시작될지. 서브 들었고 속공 연결. 아, 다시 한번. 네, 속공 막혔어요. 자, 목포대학교 다시 한번. 아, 들어왔어요. 14번에 김동민. 네, 김동민의 득점. 자, 송원근 선수가 쳐내기를 시도할 걸로 알고 손을 뺐거든요. 네. 다시 한번 김동민 선수가 두 번의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센스가 있어요. 네. 24대 22 경기장이 정말 여기가 대단하고 김동민 방금 김동민도 서브가 좋아요. 서브 강하게 들어왔고요. 네. 자, 왼쪽에서 강력하게 찍어 넣었습니다. 마무리는 김성수입니다. 네, 김성수의 마무리로 인하대학교가 1세트 25대 22 석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이창준 선수, 강민 선수, 박건희 선수, 김동민 선수로 이어지는 이 목포대학교의 강력한 서브가 있었거든요. 네. 거의 20점 끄트리까지는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다고 생각하는 볼 수 있는 목포대학교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중반 이후에 인하대학교의 이 브로킹 또 공격에 대한 이 거센 도전이 있었고요. 특히 20점 근처에서 나온 목포대학교의 이 네 번의 범실이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2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목포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아, 목포대학교 인하대학교 경기 1세트부터 정말 숨막히는 접전이 나왔습니다. 네, 기록지로에 보시면 역시 목포대학교 5개의 서브에이스를 거뒀거든요. 예. 반면에 인하대학교는 1개. 서브에서는 굉장히 목포대학교가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임승규 선수와 한국민 선수, 네, 그리고 김성수 선수의 이 공격 결정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 그렇죠. 순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대학교가 열세를 보였고요. 네. 자, 범실적인 측면에서도 이 범실의 개수는 비슷하지만 범실의 질에서는 목포대학교가 아주 뼈아픈 순간에 범실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목포대학교가 1세트를 내주긴 했지만 김동민 선수가 60%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격 성공률, 또 인하대학교가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떠한 이 좋은 공격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2세트는 양팀 위치를 바꿔서 인하대학교가 오른쪽, 목포대학교가 왼쪽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홍기선 선수의 서브로 2세트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홍기선 세타도 레프트나 라이트로 나가는 토스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도가 높네요. 그렇습니다. 홍기선의 서브. 인하대학교 왼쪽에서 한국민. 한국민이죠. 라이트의 한국민 선수.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가 한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선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자, 2세트도 마찬가지로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강력한 서브, 또 빠른 공격으로 사이드 아웃백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넘겨야죠. 자, 좋습니다. 네, 그대로 터치아웃을 만들어내고 있는 목포대학교. 원빈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갔죠. 그렇습니다. 스코어 1대1입니다. 과연 2세트도 1세트처럼 접전으로 갈지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지, 아직까지는 양팀 스코어 1대1입니다. 네, 강민의 서브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딕 안에. 자, 중앙에 들었습니다. 저 생각보다 원빈 선수가 신입생이지만 중앙에서의 속공에 대한 활용도, 그리고 브로킹에 대한 능력 굉장히 인상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학년 김성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1. 김성수의 서브 받아냈고요. 속공 연결! 아, 중앙에 17번에 이창준이죠. 이창준 선수. 네. 자, 이창준 선수는 라이트에서 라이트 공격도 때리지만 금방 방금과 같이 중앙에서의 속공도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스코어 2대2 동점으로 맞췄고 계속해서 신소 싸움을 펼치고 있는 양 팀. 목포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앞전 선수죠? 네, 앞전 강력한 서브. 앞에 경기에서 앞전 세트에서 나왔던 이 범실적인 측면만 줄이면 이 세트도 괜찮은 경기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자, 박권휘의 서브. 박권휘 강하게 때려봅니다만 그대로 범실이에요. 서브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스코어 3대2 인하대가 앞서갑니다. 자, 인하대학교 원빈이 서브를 준비. 자, 원빈 순천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 네, 서브 좋았고요. 자, 반대쪽 퀵오픈! 1번의 임승규! 임승규의 블러킹 성공! 이창준 선수의 클로스 공격을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임승규 선수 굉장히 좋은데요. 네, 스코어 4대2. 인하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임승규 선수가 1세트에도 블러킹을 4개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죠. 인하대 공격 원빈. 자, 서브 좋았어요. 서브 좋았어요. 받아냈고 목포대학교 넘겨야죠. 자, 브로킹. 이번에는 송원근입니다. 블로킹 득점. 자, 송원근은 2016년도 리그에서 62.7%의 속공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2017년도죠. 2017년도에는 약 9%에서 10%의 공격 점유율을 가져갔던 우승 멤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5대2 상황에서 원빈의 서브 다시 한번 들어갔고, 네, 네트 한번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넘겨야 돼요. 찬스볼 돌려줬고 다이렉트로 넘깁니다. 한국민 선수 큰 범실 나왔어요. 네, 지금은 인하대학교 한국민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찬스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인하대학교가 범실이 나오면서 다시 공격권이 목포대학교 쪽으로 넘어갔고 스코어가 5대3입니다 자, 한국민 선수가 아니라 김성수 선수가 범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목포대 서브 이번에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습니다.
자, 백어택! 자, 득점 높은 한국민의 공격. 득점.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한국민 선수가 저렇게 큰 하이볼 공격에서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거든요. 예. 자, 이번 시즌만큼은 공격의 임팩트 순간 정확하게 맞춰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민의 서브 강력하게 직선. 아,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 한국민! 직선에 리베로를 피한 서브 굉장히 좋았고요. 7대3. 한국민 선수가 지금 프로필에 나와있는 신장은 195거든요. 예. 하지만 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팔 길이도 길고 서던트 점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2m 선수들과 맞먹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강력하게 한국민 들어왔습니다. 서브 좋았고 2단으로 넘기려고 했지만 넘기지 못했습니다. 김상우 세터 이렇게 리시브가 안되면 아무리 좋은 세타라도 재간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연속 실점을 하자 목포대학교 이제 전호문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1세트와 분위기는 정면으로 반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목포대학교가 1세트는 초반에 급격하게 앞서 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1세트는 이나대학교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나대학교의 어떤 강력한 서브가 범실 없이 들어가지고 있고요. 예. 자, 흔들리는 리시브 결국은 큰 공격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목포대학교의 이 잦은 범실들. 그렇습니다. 결국 점수 차이를 8-3까지 벌려놨죠. 네. 이나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김성수의 약간 범실이 하나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민의 강력한 공격력으로 그 기세를 완전히 가져왔어요. 역시 한국민 선수 큰 경기에 강하고 작년에 또 우승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작년에는 한 20%의 공격 점유율. 하지만 차주환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첫 경기에서 한 40%의 공격 점유율입니다. 공격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네트 긁히면서 좁게 들어왔고 속공 연결! 아, 나갔죠. 네. 자, 송원근 선수를 피하려다 보니까 각도를 크게 만들어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아웃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3입니다. 자, 리시브 됐을 때 일단 목포대학교는 사이드아웃 배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거꾸대서 계속해서 한국민이 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강하게 찍었고 자 오른쪽! 자 범실이에요. 네. 이번에도 범실이 나오면서 인하대학교가 100점 점수 가져가고 있어요. 범실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큰 공격에서 김동민 선수랑 박건희 선수 또 이창진 선수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공격 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는 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창준과 김동민의 공격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민이 이번에도 강력하게 찍죠. 네트 긁히면서 잘 들어왔고요. 아, 다시 한번 블로킹. 이번에는 김상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홍기선이죠. 네, 홍기선 세트의 블로킹까지 성공하면서 지금 인하대학교가 2세트 들어서는 전 선수가 고르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한국민 선수의 서브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어느덧 스코어는 8점 차 11대 3이고요. 한국민이 이번에는 범실이에요. 이번에는 연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서브의 특징이 선수들이 서브를 때리다 보면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리듬이 하나, 둘, 셋 맞아떨어지면 서브는 두 번째 서브, 세 번째 서브, 네 번째 서브가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서브 에이스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목적타로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한국민! 백어택 한국민! 자, 들어왔죠? 네! 아, 오늘 한국민의 타점이 대단하거든요. 자, 한국민 선수의 타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한 3m 30에서 40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 보면 거의 어느 정도 브로킹 높이가 아니라면 브로킹 위에서 들어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승규의 서브. 아, 지금은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과감하게 때려봤죠. 네. 아, 스코어가 이제 12대 5. 네, 7점 차로 따라가고 있는 저 목포대학교입니다. 목포대학교는 1세트의 강력한 서브 또 큰 공격에서의 해결이 오늘 경기의 관건이라고 보겠는데요. 그렇죠. 김동민이 서브 강하게 때려봤고요. 자, 인하대학교. 자, 다시 한번 백어택! 아, 직선! 네, 이번엔 나가고 말았네요. 사이드라인을 벗어났는데요. 자, 공격은 굉장히 날카롭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더블 스코어까지 쫓아왔습니다. 목포대학교. 범실 없이 하나하나 플레이를 하다 보면 잡을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가야 돼요. 김동민의 서브. 자, 들었어요. 네, 이번에 김동민의 서브에이스. 자, 이 서브에이스로 과연 기세를 가져올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서브에이스가 나왔고 작전 타임으로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김성수, 임승규 그리고 이상혁으로 이어지는 리시브 라인이 인하대학교의 주축 리시브거든요. 네. 자, 이 리시브 라인도 50에서 60%까지 올려줘야 되는데요. 1세트의 리시브 라인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목포대학교의 강한 공격이 있었지만 리시브 라인이 44%의 성공률. 자, 상위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모자란 수치죠. 그렇죠. 이 부분도 인하대학교의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축 멤버들의 프로 진출 그리고 리시브 문제, 이 두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인하대학교가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김성수 선수나 임승규 선수 기본기가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중요한 경기에 작년 경기에서의 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김성수 선수는 아주 좋은 백업 멤버, 네, 또 좋은 활약을 해서 우승 트로피를 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강력하게 찍혔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자, 다시 한번 백어택이죠. 아, 범실이에요. 네, 이번에도 밀렸습니다.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네, 스코어 12대 8. 목포대학교가 조금씩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로 3점째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김동민의 서브. 자, 김동민의 서브. 이번에도 이번에 범실이 나오네요. 자, 하지만 김동민 선수 강력한 서브 잘 넣어줬고요. 네. 그래도 지금 석점 연승 목포대학교가 따라오면서 김동민 선수의 서브도 잘 들어갔고, 뭐 물론 범실도 있었지만 그래도 스코어 차이를 많이 줄였습니다. 네. 12대 8이면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송원근 좀 안전하게. 지금 리시브가 불안했어요. 자, 찬스 보러 오죠. 네. 인하대학교 찬스 볼. 송원근이 띄워주고 다시 한번 그대로 2단으로. 자, 넘겼고요. 임승규가 받아줬고, 그리고 성규 찍힙니다. 아, 김성수. 자, 김성수가 찍어봅니다. 김성수 선수가 중앙에서 빠르게 레프트 쪽으로 나오면서 시간차 공격. 브로킹이 원블럭으로 떨어졌고요. 플러스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조금의 긴 랠리 끝에 결국 인하대학교가 득점을 시켰고, 14대 8로 6점 차 인하대학교가 다시 한번 앞서가고 있습니다. 송원근. 자, 범실이에요. 범실 나왔어요. 자, 원빈이 찍어 봅니다. 원빈 그대로 득점. 빅킥이죠. 빈속공으로 득점시킨 원빈. 자, 홍기 선세타도 원빈 선수나 송원근 선수를 활용한 중앙에서의 속공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1학년 세타답지 않는 대담함. 어떻게 보면 제2의 이호건 세타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호건 세타가 또 신인왕 후보인데 이제 홍기선은 대학리그 신인왕 후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넘겨봅니다. 세 명의 브로킹. 네, 어택커버 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또 범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트를 박건희 선수의 공격이 네트를 넘기지 못했고요. 자, 두 명, 세 명의 이 높은 브로킹이 따라붙으니까 목포대학교 선수들 공격에서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과감한 쳐내기 시도라든지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이 페인트 공격. 네. 조금 변칙 공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16대 8 더블 스코어고요. 계속해서 송원근의 서브. 자, 반격을 해야죠. 퀵 오픈 밀어넣기. 하지만 어택커버 시켰고요. 왜 반대쪽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어택커버. 자, 목포대학교 이번엔 백어택으로 공격! 아, 나갔죠? 네, 나가고 말았습니다. 레프트 쪽, 라이트 쪽에서 각각 한 번씩 막히니까. 자, 세타 김상우 선수는 중앙의 후위 공격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범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까지 인하대학교의 1학년 듀오죠. 홍기선과 원빈의 활약이 굉장합니다. 아, 좋습니다. 중앙의 속공도 괜찮고요. 그렇죠. 특히 원빈 선수 신장이 작지만 브로킹 따라다니는 모습들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서브 넣어줬고 왼쪽에서 공격! 자, 나갔죠. 나가고 말았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자, 직선으로 틀어쳤는데요. 직선타를 넣어봤지만 아깝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아마 박건희 선수 이 홍기선 선수의 손을 보고 쳐내기를 시도했는데 맞지 않고 나간 거죠. 그렇죠. 와, 스코어 차이가 18대 8 많이 벌어지는데요. 송원근의 서브 잘 들어갔고 이번에도 왼쪽에 박권이. 자, 어떻게 됐는데요? 성공. 네. 급발로. 아, 한국맨. 아, 레프트에 이 김성수 선수 코트 밖까지 나가면서 어렵게 올려준 공.
황보민 선수가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직선 공격으로 성공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스코어러, 팀의 많은 득점을 성공시켜줄 수 있는 에이스의 역할이죠. 자, 오늘 경기 황보민 선수, 차지환 선수가 없어도 충분히 황보민 선수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인하대학교의 이 최천식 감독의 이 작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들여맞고 있습니다. 강력한 선수들이 있어서 강팀이 아니었다. 인하대는 원래 인하대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맞습니다. 스코어가 19-8, 11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좀 힘을 내야 돼요. 스코어 차이가 많이 벌어졌더라도 끝까지 점수를 쫓아가야 계속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송원근이 지금 계속해서 서브를 넣고 있고, 작전 타임의 효과는 과연 어느 팀이 누릴지. 송원근의 서브 좀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속공으로 연결! 나갔나요? 지금 나갔네요. 자, 좋은 속공이었는데요, 중앙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플레이가 좋았는데, 네. 네. 리시브가 됐고 강민 선수가 라이트 쪽에서 세트 앞으로 돌아오는 중앙 속공을 펼쳤거든요. 네. 한 10cm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1세트에서 좋은 서브, 원포인트 서브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승빈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김승빈 이번에도 안전하게. 자, 목포대학교 중앙에서 속공 연결. 이번엔 찍혔네요. 네. 김상우 선수 네트 밖으로 좀 떨어졌지만 과감하게 강민 선수를 활용한 중앙 속공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9 이제 쫓아가야죠, 목포대학교. 인하대학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것이고요. 목포대학교 점수 차이는 크게 벌어지고 있지만 3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분위기 가져와야 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맨 끝.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만. 아, 지금도 턱 브로킹 아웃이죠. 네. 브로킹 아웃을 만들어냈죠. 김성수 선수. 자, 김성수 선수도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요. 임승규 선수나 원빈 선수, 이 신입생 홍기선 선수까지 인하대학교의 전력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홍기선을 잠시 빼고 세터 하더코를 넣는 인하대학교입니다. 하더코 서브 속공 연결! 아, 중앙에서 라이트로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강민의 득점이죠. 속공이죠. 그렇습니다. 강민 선수 오늘 중앙 속공에서 4득점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자, 스코어 21-10 목포대학교. 자, 스탠딩 서브 들어왔고요. 자, 백어 태기 네트에 걸리고 마네요. 금은 무리한 공격이었지만 점수 차이가 그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김성 선수가 과감하게 때렸는데요. 네. 좀 무리한 공격이죠. 그렇습니다. 자, 강민의 계속되는 서브. 자, 나갔어요. 아, 지금은 그대로 서브 범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범실은 기세를 조금 가져오려는 목포대학교에게는 좀 충격이 큰 범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세타도 지금 3번 하덕구 선수죠. 그렇죠. 하덕구 선수로 바꿔줬고요. 네. 자, 임승규 서브 왼쪽에서. 자, 다시 한번 한국민 선수의 브로킹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스코어가 22-11이에요 확실히 이창준 선수나 박건희 선수, 김동민 선수가 큰 공격에서 해결을 못해주니까 사이드아웃 배우가 되지 않고 있고요. 자, 대부분 선수들 또는 팀에서 6번의 자리 이동이 있거든요. 네. 이 6번의 자리에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작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한 자리에서 3번, 4번 주면 작전이 모두 노출된 상황. 에이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하! 서베이스! 에이스입니다. 김흥비! 아, 김흥비 선수가 발목 부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회복이 됐나 봅니다. 모두들 이 김흥비 선수를 주목을 했고요. 김흥비 네. 선수가 작년에 빅3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자, 입단 당시에는 박광희 선수나 차지환 선수의 빛이 가려서 출전 기회가 적었지만 아마 올해 부상 후에는 굉장히 출전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김흥비 서브 잘 들어갔고요. 자, 왼쪽에서. 자, 네, 이번에 성공하네요. 들어왔어요. 목포대학교 득점. 이창준 선수 레프트 쪽에서 반타임 빠르게 때려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24-12 지금 점수는 더블 스코어고 인하대학교가 세트 포인트긴 하지만 목포대학교 공격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박건희의 서브. 박건희 강하게 때려봅니다. 자, 인하대학교 임승규! 자, 터치아웃이죠. 네, 임승규의 터치아웃으로 이렇게 2세트 25-12 조금 큰 점수 차로 인하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2세트
인하대학교의 강력한 서브가 초반부터 불을 뿜었고요. 네. 한국민 선수와 김성수 선수, 또 중앙에 송은근 선수까지 이 공격의 다양한 득점들, 또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내면서 생각보다는 쉽게 2세트를 가져온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의 3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체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자.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후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후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을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뉴 스포츠 마케팅 러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시 목포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전에 이제 러너 안내 이제 영상이 나갔는데 2018년도 쿠스프 유스포팅 마케팅 러너를 4월 1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주변에 선수 생활을 1년 이상 한 대학생 친구들을 꼭 찾아서 지원하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네이버 카페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혜택이 준비되어 있는 러너 모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경기 얘기를 해봐야겠죠. 2세트는 인하대학교가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리시브 성공률이 30%로 떨어졌고요. 네. 또 공격 성공률은 27%에 머물렀어요. 네. 자, 반면에 인하대학교의 공격 성공률은 67%까지 올라왔고요. 네. 자, 지금 이런 킹델리 이어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인하대 찍어봅니다. 아, 블록아웃이죠. 네,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죠. 블록킹 아웃을 만들어내면서 인하대학교가 3세트 첫 번째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대 0, 목포대학교가 1세트는 25대 22 굉장히 접전을 펼쳤지만 2세트는 좀 원사이드 한 경기가 펼쳐졌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리시브 성공률도 낮았고요. 한 자리에서 많은 득점을 허용하면서 비교적 어려운 경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슈플로 연결. 자, 디교승을 꼭 넘겨야죠. 다시 한번 어택 커버. 이번엔 연타로 더 이어봤습니다. 강력하게 공격. 자, 수비됐고요. 네. 한 번에 넘어왔죠. 다시 한 번. 이번엔 반대쪽. 자, 아, 네. 자, 레프트 쪽에서 박건희 선수. 이건희 이창준 선수의 이 목포대학교 라이트 공격은 굉장히 좋았는데 또 수비에 두 번이나 막혔고요. 네. 박건희 선수 마무리 공격에서 결국 브로킹을 뚫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2대 0으로 인하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홍기선의 서브. 서브 잘 들어갔고요. 이쪽에서 그대로 나가고 잘했죠. 말았습니다. 지금 이창준의 공격이 좀 적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이창준 선수도 코트에 들어간 공은 또 인하대학교의 디그에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브로킹 따라붙은 공격들은 또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제 3학년 선수고 미래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서브 좋았습니다. 아, 지금은 블로킹 득점이 됐네요. 자, 블로킹 성공이죠. 김성수 선수. 인하대학교 김성수 선수 공격 실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대2로 점수를 맞추고 있는 목포대학교. 자, 김세훈의 서브. 김세훈 서브 강하게. 자, 서브 좋았어요. 좋은 서브 들어갔습니다. 자, 왼쪽에서 공격. 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레프트 공격 인하대학교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3대2입니다. 자, 생각보다 임승규 선수 큰 공격에서 과감하게 때려주고 있고요. 네. 자, 3학년 선수이지만 출전 기회는 그렇게 적었는데 생각보다 과감하고 경기 경험이 많은 것 같은 선수. 그렇습니다. 아, 노련하네요. 네, 목포대학교가 A속공으로 득점을 연결하면서 다시 스코어 3대3이고요. 자, 목포대학교는 1, 2세트를 완전히 잊어야 되겠고요. 네. 3세트에 리시브가 된다면 과감하게 중앙 속공, 또 시간차 공격 이런 빠른 플레이들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강민이 좋은 속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픈! 아, 득이 됐어요! 네, 득이 성공했고요. 올려주고 오른쪽에서 블록킹! 자, 하지만 이창준 선수 원빈의 벽을 뚫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1학년 원빈 선수가 블로킹이 굉장히 좋은데 자, 계속해서 블로킹으로 득점을 그렇습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로킹 현재 5개째예요.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가 기록하는 블로킹이라고는 좀 믿기지 않은 숫자의 블로킹을 기록하고 있는 원빈 선수. 그리고 이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원빈의 서브. 목포대학교. 자, 범실이에요. 아, 범실이 나왔죠. 살려냈고요. 자, 찬스 왔고요. 자, 인하대학교 찬스 볼. 속공 연결. 디그 성공. 디그 됐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한번 디그. 양팀 다이렉트. 자, 14번의 김동민. 김동민의 다이렉트. 인하대학교의 2단 연결에서 범실이 있었고요. 김동민 선수 그걸 놓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4대3입니다. 자, 이창준의 서브. 이창준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아,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비디오 판독을 한번 해야 되나요? 비디오 판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 10cm 이하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인하대학교 이제 한국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민도 강하게 네트 긁히면서 서브 했습니다. 1번 자리로 강력한 서브를 넣습니다. 한국민! 한국민! 인하대학교의 올해 에이스는 나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가 6대4, 2점 차이. 한국민의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 자, 한국민이 이번에도 강력하게! 아, 서베이스! 다시 한번 서베이스! 2점 연속 서베이스 점수 뽑고 있는 한국민! 자, 리시브 라인을 한번 교체해보는 목포대학교 전우문 감독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국민이 서브를 올라올 때마다 조금 무섭거든요. 김보원 선수가 들어갔고요. 자, 저럴 때는 두 가지 작전입니다. 리시브 라인을 한번 교체해보거나 아니면 리시브 라인의 숫자를 늘리거나 강력한 서브에 대처하는 전략이죠. 자, 한국민이 이번에도 강하게. 아, 에이스! 네, 지금 세 번 연속에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포지션 변경도 필요한데요. 네. 자, 워낙 강력한 서브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한국민의 3연속 서브에이스가 나왔고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자, 속공으로 연결. 목포대학교 디그 성공했고요. 넘겨야죠. 네, 곧바로 속공. 다시 한번 네, 왼쪽 공격 김동민 올라가 봅니다. 밀어넣기. 자, 들어왔습니다. 자, 김동민 재치 있는 페인트 공격. 자, 스코어 8대5. 드디어 한국민의 독주를 막아냈습니다. 자, 서브 하나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만큼 현대배구에 있어서 강력한 서브만큼 중요한 이 공격 수단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열심히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민이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동현 선수가 이제 서브하게 들어갔고요. 자, 사동현의 서브. 자, 이나대학 다이렉트 목포대학교. 다시 한번 왼. 자, 아, 지금 길었어요. 나가나요? 네, 왼쪽에서 지금 임수기가 올라와봤지만 그대로 공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두 명의 브로킹이 따라오니까 임승규 선수 엔드라인을 보고 길게 때리면서 타치아웃을 노렸는데 네. 손에 맞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동현의 다시 한번 서브. 서브 좋았고요. 반대쪽. 이번에 왼쪽. 자, 밀렸죠. 네. 자, 작전 타임을 한번 풀어줄 필요가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수의 공격까지 나가면서 두 점 연속 잃어버리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스코어 8대7 한 점 차. 자, 사동민 선수의 서브, 사동현 선수죠. 네, 사동현 선수의 서브도 적중하고 있고요. 아, 범실입니다. 아, 지금은 사동현이 네, 범실을 기록하네요. 이제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왔던 사동현이 교체가 되고 다시 한번 지금 목포대학교 강성래 선수인가요? 아, 김보원 선수가 들어왔네요. 스코어 9대7. 임승규가 인하대학교에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승규 서브 강력하게 서브 그대로. 아, 지금 잡았지만 에이스가 되고 말았죠. 네. 3세트 들어서는 1세트에는 목포대학교가 서브 에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3세트에서는 인하대학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세트부터 서브 컨디션은 확실히 인하대학교로 넘어왔어요. 네. 자, 중요한 순간에 목포대학교 서브는 강하게 들어가지만 범실이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임승규 서브. 자, 서브 좋았어요. 강력하게. 자, 속공으로 연결. 자, 인하대학교. 자, 맥어택. 아, 지금 살려내나요? 아, 찬스볼 네, 살려냈고요. 아, 자, 아, 지금은 포인트죠? 네, 넘어가지 않았네요. 3터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자, 하지만 목포대학교 선수들 수비 라인들 굉장히 수비가 견고한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승규가 계속해서 서브. 자, 임승규 이번에도 강력하게 찍어봅니다. 자, 목포대학교 백어택. 아, 범실인가요? 이창준 선수 라이트에서 때리는 이 후위 공격 조금씩 이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을 벗어나거든요. 네. 자, 조금만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임승규 서브 이번에도 강력하게. 아, 서브 좋았어요. 네. 속공으로 연결. 그대로 득점 성공하네요. 자, 김세훈의 득점. 네, 김세훈 선수죠. 김세훈이 속공으로 분위기를 찾아오는 데 성공합니다. 스코어 12대8. 넉 점 차. 자, 김세훈 선수도 195회 1학년 선수예요. 네, 평촌고등학교를 네. 졸업했습니다. 강민 선수와 이 중앙의 미들 브로커로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김동민 좋게 들어갔고요. 한번 띄워줬고 다시 한번. 아, 디그랬어요. 네, 김성수가 띄워봤지만 이번에 반대쪽으로. 아, 저 부분이죠. 자, 아, 범실인데요. 자, 이제 이창준 선수가 훌륭한 선수 또는 이제 프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선수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죠. 자, 저 라이트의 후위 공격에서 직선, 클로스, 또 코트 안에 들어오는 공격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13대8, 5점 차. 인하대학교 서브 좀 안전하게 들어갔고요. 목포대학교. 자, 맥어택 연결. 자, 랠리 이어가고 있는 인하대입니다. 홍기선이 뒤쪽으로 빼줬고 다시 한번 빼갔고 오케이! 김세훈! 아, 한국민의 공격을 김세훈이 막아냈습니다. 한국민 선수 2단 하이볼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두 명의 브로킹이 붙으면서 결국 김세훈 손에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넉 점 차 목포대학교 추격하고 있습니다. 서브, 아, 여기서 범실이 나오네요. 자, 이제 분위기를 올라가는 순간에 나오는 이러한 서브 범실들이 결국 스스로 이 경기 분위기를 낮추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은 팀원들끼리 많은 대화 또 작전에 대한 어떠한 수행 이런 부분들의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홍기선의 서브. 목포대학교 속공 연결. 아, 들어왔어요. 아, 블로킹. 블로킹 성공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블로킹 성공. 이게 바로 이 전 이제 점수에서 목포대학교가 블로킹으로 득점에 성공했는데 서브 범실로 점수를 잃어버리고 인하대학교가 블로킹에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배구는 분위기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찍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이창준 선수
레프트에서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 자, 이창진의 시간차 공격으로 스코어가 이제 15대 10. 5점 차고요. 자, 분명히 인하대학교의 브로킹은 높지만 리시브가 되면 방금과 같은 다양한 공격이 또 목포대학교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세훈 강한 서브. 자, 퀵 오픈. 자, 김성수. 자, 퀵 오픈 득점. 자, 이번에 보면 사실 홍기선 세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토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노마크 상황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자, 다이렉트로 넘겼고 자, 득점. 다시 한번 네. 득점 인하대학교죠. 네, 원빈의 득점. 자, 홍기선 선수의 지금 1학년 모습, 현재 모습과 이호곤 선수의 과거의 이제 신입생 때 모습, 어떤 선수가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인가요? 네, 세터의 세트에 일단 빠르기는 이호곤 세터가 조금 강점이 있고요. 네. 자, 선수를 활용하고 아기자기한 플레이는 홍기선 선수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속공으로 연결해 봅니다. 목포대학교. 자, 홍기선이 올려줬고 반대쪽에서 3인 블록 킥! 아, 나가죠?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레프트랑 라이트로 나가는 토스가 공격수들에게 안성맞춤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홍기선 세터, 아, 장래가 자. 굉장히 기대되는 세터입니다. 그렇습니다. 18대 15, 8점 차입니다. 아, 지금 범칙이 나왔네요. 오늘 좀처럼 1세트 이후에는 목포대학교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지 못하는데요. 네. 한번 큰 공격에서 좀 좋은 공격들 좀 몇 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건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브 에이스 같은 게 한번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박건휘 서브! 자, 서브 좋았어요. 서브 좋았습니다. 네. 자, 왼쪽 자, 공격! 브로킹! 이거죠! 이겁니다! 이창준! 이겁니다! 어, 이창준의 지금 블로킹이 나오면서 좋은 득점을 얻어내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6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박건희 계속해서 서브. 자, 강한 서브 넣어야죠. 네, 이번에도 서브 넣었고요. 인하대학교. 자, 왼쪽 자, 공격! 범실이에요. 나가고 말았어요. 자, 다시 한번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임승규 선수를 선택했는데요. 자, 직선의 공격에 막혀서 크로스로 틀었어요. 그렇습니다. 대각 공격 시도해봤는데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5점 차고요. 박건희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박건희 이번에도 강력하게 아, 서브! 서비스! 박건희!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오는데요. 자, 역시 자, 넉점 차까지 쫓아온 상황에서 이제 작전 타임을 이제 최천식 감독이 요청했습니다. 자, 최천식 감독 입장에서도 18대 14 또 서브에 대한 분위기가 목포대학교로 넘어왔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계하는 분위기고요. 그렇죠. 아, 이제 지금 3세트 들어서 중반에 초반은 완전히 이제 인하대학교가 분위기를 서브로 잡아 나갔는데 중반 들어서 목포대학교가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번 작전 타임에서 세타 홍기선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지시한 최천식 감독이거든요. 네. 과연 지금 최천식 감독의 지략이 어떤 식으로 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에이스를 기록한 박건희가 계속해서 서브를 이어나갑니다. 박건희 이번에도 강력하게 아, 때려봅니다. 네. 자, 쪽살 라이트. 아, 아. 지금 임승규가 그래도 대각 공격으로 성공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쪽에서 다시 한번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성 공격. 자, 네, 스코어 19대 14입니다. 최천식 감독의 지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원빈 선수를 빼고 이번에는 김승빈 선수 원포인트 서버 또 레프트 쪽에서의 한 번의 수비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좋은 서버 많이 보여줬거든요. 레프트 쪽으로 연결. 반대쪽 김동민이 올라가 봅니다. 아, 블락킹! 블락킹 성공! 원체 인하대학교의 높은 브로킹. 오늘 브로킹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인하대학교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보여주고도 있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금 블로킹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디그나 수비 또 세타와의 연결 과정. 자, 오늘 올해 인하대학교 대부분 중위권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네. 역시 강팀은 강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시즌 이제 대한리그에서는 정규리그 2위 그리고 4강 플레이오프에서 경희대학교에게 패배를 했거든요. 제가 그 경기를 중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4강전에 경희대학교와의 아쉽게
쉽게 이 패하는 모습들. 네. 자, 단판 승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던 인하대학교고요. 그렇죠. 자, 전관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체전이나 타 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아쉽게 탈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동민 쪽입니다. 아, 클러스 각 크게 만들어내는 김동민입니다. 자, 김동민의 득점. 스코어 20대 15, 5점 차. 김동민 선수도 클러스 또 직선 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또 신장도 지금 프로필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김동민 선수의 신장이 192이거든요. 192cm죠. 네, 점프력도 있고요. 네. 강한 서브. 서브 좋았어요. 자, 살려냈고 반대쪽에서 자, 찬스 왔습니다. 찬스 볼. 자, 이번에도 이번에 중앙에서 자, 중앙. 네, 지금은 강성래 선수인가요? 네, 세타와의 호흡은 좀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시도한 김상우 세타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찬스 보려면 속공이라든 시간차 과감히 써야 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과감히 써야죠. 자, 이창준이 강력하게 때려옵니다. 자, 들어왔어요. 서비스 이창준. 아, 직선의 공격. 자, 3번과 4번 자리 사이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네. 자, 석점차까지 추억하는 목포대학교. 자, 3세트 잡으면 또 모르거든요. 이창준. 자, 이창준 이번에도 서브. 자, 인하대학교 홍기선이 올려줬고 왼쪽에서 자, 아, 사실 금방 공격은 임승규 선수가 나가는 공격이거든요. 네. 자, 근데 리베로 이성찬 선수 손이 살짝 스쳤어요. 자, 손을 뺀다는 순간이 좀 늦은 거죠. 그렇죠. 아쉽네요. 자, 그렇습니다. 21대 17. 자, 한국민의 서브. 아, 범실이에요. 범실 나왔습니다. 자, 한국민 선수도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은 또 이제 2세트를 잡았고 3세트도 앞서고 있긴 하지만 또 이게 흐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3세트를 내준다면 또 모르거든요. 자, 확실히 분위기는 목포대학교가 가져온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강성래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고요. 인하대학교 홍기선이 올려줬고 왼쪽에서 공격 그대로 터치아웃. 임승규 선수 오늘 좋은데요. 그렇죠. 임승규 선수가 이제 작전 타임 한번 이후에 좀 이제 자신감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원포인트 서브로 임승규를 잠깐 빼고 네, 지금 이수범 선수를 넣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자, 임승규 선수 1세트 때 5득점, 공격 성공률은 50%, 2세트 때는 공격 전원 성공 100% 공격 그렇습니다. 성공률입니다. 자, 서브 들어갔고 인하대학교 속공 연결! 아, 좋아, 속공! 18번 김세훈! A 속공으로 목포대학교가 다시 한번 점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저렇게 리시브가 되면 중앙에 속공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22대 19 석점 차. 자, 목포대학교의 서브 김동민. 김동민이 강하게 서브. 아, 들어왔고요. 네. 자, 홍기선이 올려줬고 이번에 왼쪽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아, 터치 한번 이번에는 김성수입니다. 자, 김성수의 득점. 자, 인하대학교는 리시브가 강력한 서브에 의해서 리시브 성공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왼쪽 공격수인 김성수 선수나 임승규 선수의 공격 성공률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넉점차 인하대학교 이번 공격이 중요하겠어요. 아, 나갔죠.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확실히 범실적인 측면에서 나오지 않는 범실들이 나와요. 네. 자, 인하대학교 목포대학교 점수는 좀 차이는 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김상우의 서브. 자, 홍기선이 이제 반대쪽으로 올려주고 올라오면서 아, 디그 됐고요. 네. 자, 목포대학교입니다. 밀어넣기 그대로 자, 그렇게 박건희 아하, 터치넷 범실인가요? 아, 지금 자,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블로킹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민 선수 페인트 수비에서 상대편 네트 너머로 올려줬고요. 네. 자, 이 부분을 범실을 범하고 마는 목포대학교예요. 가장 안타까운 타이밍에 지금 점수를 빼앗기고 마는 목포대학교. 인하대학교 지금은 게임 포인트입니다. 자, 연결해야죠. 다이렉트. 아, 네. 속공으로 연결. 자, 중앙인데요. 자, 목포대학교 밀어넣기, 밀어넣기 비그 성공. 인하대 그래 다이렉트. 다시 한번 데리고 할 거. 자, 블로킹 득점. 김성수가 네, 경기를 끝내는 블로킹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인하대학교 목포대학교의 경기
3세트 인하대학교가 25대25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세트 스코어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격, 오늘 이 세타의 어떤 발굴, 또 한국민 선수의 공격력, 특히 레프트의 김성수 선수나 임승규 선수의 리시브 이후의 공격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반면에 목포대학교 1세트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3세트까지 끌고 가는 데는 실패한 오늘 경기였습니다. 자, 최원영 해설위원이 오늘 경기 MVP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리그에서 인하대학교의 어떤 포지션을 볼 수 있었고요. 자, 명지대학교 또 목포대학교를 이기면서 2연승을 거두게 되는 인하대학교,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도 저번 경기인 이 경기대학교와의 경기보다는 훨씬 수월하고 중앙에서의 빠른 플레이, 또 강력한 서브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공격력 보여줬습니다. 승리팀 인하대학교의 최찬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3대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1세트와 3세트에서는 조금 고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1세트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뭐 첫 번째 경기는 그렇게도 잘 버텨냈는데 첫 번째 세트에서 이제 목포대 선수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선수 좀 당한 것 같고요. 첫 세트를 내줬으면 오늘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첫 세트를 가져와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한국민 선수의 공격이야 원래 정평이 나 있고 1학년 홍기선 세터의 활약이 정말 돋보였습니다. 특별한 주문이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선수고요. 뭐 제가 주문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경기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먼 거리 이제 목포까지 와서 승리를 거두셨는데 이제 다음 경기는 성균관대학교의 이제 홈 경기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성균관대학교 단에서는 어떤 전술로 임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올해 성균관대학교가 신입생이 제일 잘 들어온 대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양쪽 날개 공격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승권, 우승을 노리는 팀들 중에 가장 먼저 2승을 챙기셨는데 이제 수고해준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승리팀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의 수훈 선수인 한국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3세트에 3번 연속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면서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한국민 선수가 서브를 하면 이제 무섭다는 말까지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 너무 좋고 일단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는 좀 과분한 소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 감사합니다. 이제 주축 저번 시즌을 이제 인하대학교를 이제 이끌었던 주축 멤버들이 좀 빠졌는데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주포로 더욱더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목표가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작년보다 똑같이 올해도 정관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저희 팀이 부상 없이 올해도 잘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있습니다. 혹시 팀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어요? 기선이가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1학년이다 보니까는 부담감도 많이 있을 텐데 오히려 뭐라 할 게 아니라 제가 더 챙겨서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호흡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흡이 가장 잘 맞고 오늘 또 좋은 활약 보여주셨던 홍기선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습 때는 계속 뭐라고 화내지만은 너가 공 올려준 만큼 나도 열심히 때리고 포인트 내줄 테니까 형 무서워하지 말고 더 공 올려줬으면 좋겠어. 두 선수의 좋은 호흡 이번 시즌 내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하대학교의 한국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제 인하대학교가 목포대학교 원정에서 3-0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인하대학교 입장에서는 1세트 굉장히 고전을 했거든요. 목포대학교의 강력한 서브가 들어갔고요. 하지만 중반 이후에 이 특유의 조직력, 또 공격력, 또 1학년 세타의 활약 이런 부분이 어우러지면서 1세트 후반부터는 정확하게 인하대학교의 리듬을 찾았던 경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2세트는 인하대학교가 쉽게 세트를 가져갔지만 1세트와 3세트에는 좀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포대학교 이 앞전 경기인 경기대학교보다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하이볼 상황에서는 조금 범실이 있었지만 네. 강력한 서브 또 중앙에서 이 센터 플레이의 활약은 굉장히 두드러진 오늘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제 목포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가 원정에서 목포대학교에게 3-0 셧아웃 승리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민철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과 교수, 그리고 저는 캐스터 송경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자.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투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맞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하면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뉴스포츠 마케팅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